부산 시민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, 저는 오늘 민선 8기 논산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 정부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숙련된 16년의 의정 활동을 경험으로 힘든 논산을 희망의 논산으로 만들고 시민들께서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숙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보다 학식이 높고 인품이 뛰어난 후보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논산은 풍부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, 항상 앞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, 그리고 일을 해본 사람,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. 모든 일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. 하나하나 확실하게 풀어가야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. 우선 일자리 문제입니다. 일자리는 기업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. 정책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.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는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. 기업이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.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기업 유치과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계속 그 서울 그 수도권의 2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2월 달에 아마 그 몇 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역 기업의 55%가 지방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그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기업을 가지고 올 수 있다. 그런데 발품을 파는 거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충청 그 향후에 조직이 전국에 시군 단위로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향후에 조직하고 저는 되게 그 유기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 소통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라인을 좀 10분 활용하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 유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다른 그 시군보다 그 유치를 할 수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